미스터 트롯 보셨어요? 일단 이제 시즌 1은 끝나고 시즌 2가 나올 건데 잘 될까요? 시즌 1에 그 임영웅이랑 그 친구들이 나온 게 시즌 1인가? 네, 맞아요. 아, 그 방송이 또 한대? 네, 또 뭐, 한다고 또? 들리는데 이게 또 잘 될지. 그다음에 뭐 임영웅 같은 뭐 가장 큰 거는 가수가 잘 나오 거기서 나, 배출됐지. PD나 그 방송 관계자들이 있을 거냐. 그 담당하는 자가 그 사람이 뭐 사주를 가장 그 사람을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알겠지만, 근데 2는 그렇지. 그 정도로 원처럼 이렇게 임영웅이라는 친구 또 많은 또 그 트로트 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왔잖아. 2에서도 노래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배출이 되겠지만 스타다 할 만한 사람은 조금 없다? 그걸 조금 약한 것 같아. 그리고 임영웅이나 다른 친구들 막, 그리고 또 뭐 송가인이랑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가수도 트로트에서 나온 그런 거잖아. 근데 갈수록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임영웅 뭐 송가인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인물들은 보이진 않은 것 같아. No. 두 번째 하는 거는 그렇게 원만큼 이슈나 인기를 끌지 못할 것 같은데. 일단은 원보다는 안 된다. 좀 그럴 것 같아. 왜냐면 인물들이 팍 떠오르는 상대들이 뭐, 뭐 숨은 고수들도 많이 있겠지만 글쎄 그 임영웅 송가인 뭐 이렇게 뭐 이런 친구들 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. 가장 큰 거는 그 방송국 또 방송 관계자 그 프로그램을 하는 뭐 PD가 됐건 CP가 됐건 그네들 나이나 운세를 알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, 아무튼 원 못지 원만큼은 되지 않을 것 같다.